마리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라코타 치즈를 만들어 보실래요? 우유 1000ml에 생크림 500, 레몬 3개 이렇게 준비물입니다. 우유와 생크림을 섞고 레몬 4스푼에서 6스푼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중불로 계속 저으면서 끓이거든요. 끓이다 보면 이렇게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더 약불로 3개, 한 20분 정도를 약불로 계속 끓여둔답니다. 끓이고 나면 약간 계속 끓이다 보면 색감이 약간 누르스름한 빛깔로 변하기 시작하죠. 그 우유의 그 뽀얀 물이 약간 누리끼리 해진답니다. 그때 이제 계속 이렇게 지켜봤다가 두부 만들 때처럼 뭉글뭉글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지켜보세요. 엄청 팔팔 끓고 있죠. 그리고 뭉글뭉글해지는 그런 건더기들이 보이잖아요. 그때 이제 면 보자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면 보자기를 준비하셔서 물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준비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주걱에 묻어 나오는 것들도 이제 틀리지요. 그냥 말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뿌옇게 노을끼리 하는 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진짜 불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약불로 계속 켜두고 이렇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왜 제가 치즈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자꾸 침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한 20분 끓였다 생각하시면 불을 끄시고 이제 식혀주기 시작해요. 식힌 다음에 면 보자기로 요 아이들을 살살살살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저때 보이는 레몬 알갱이가 들어간 것들은 저때 빼주시면 된답니다. 먹어도 소용은 괜찮지만요. 혹시 또 이가 다치면 안 되니까요. 절대 걸러주세요. 그리고 면 보자기 준비할 시간이 되어 가는 것 같죠? 얼만큼 좀 기다려야 될까요? 아직 20분이 안 되었을까요? 빨리 먹고 싶은데 기다려야 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지루합니다. 저는 치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치즈, 저 치즈 막 다 잘 먹는데요. 제가 만들어 먹는 치즈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레몬이 들어가서 향긋하기도 하고요. 제가 계속 침이 고여서 침을 삼키고 있어요.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염분도 본인이 소금을 넣는데 제량껏 넣으면 됩니다. 보통 이 정도면 한 스푼을 넣는데요. 저는 조금 더 약하게 넣습니다. 물이 똑똑똑 떨어지고 있죠. 네, 이 물은 유청이라요. 세안을 해도 되고요. 전신 마사지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냄새가 날 걸 우려하시는 분들은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면보자기에 이렇게 굳혀져 있네요. 꼭 두부 모양, 두부처럼 굳혀져 있죠? 이거를 조금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시면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굳어진 후에 꿀을 섞어서 먹는데요. 이제 샐러드나 이런 거랑 섞어서 먹어도 훨씬 맛있답니다. 근데 샐러드가 준비 안 됐을 때는 저는요. 이렇게 꿀을 넣어서 그냥 스푼으로 듬성듬성 한입 떠먹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저는 마리맘이 돼지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더운 여름 잘